라면 먹을 게 싫어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CU에서 판매하는 컵 속에 떠먹는 주먹밥이라는 제품인데요. 불닭 햄치즈 45초 정도 데우시면 되는 제품이고요. 가격은 1600원입니다. 160g에 277kcal인데 삼각김밥보다는 좀 낫겠지만 김밥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포장을 이렇게 꺼내주시고 전용소품 꺼낸 후에 전자레인지에 데우라고 하시고요. 뚜껑을 열어서 먹으라고 합니다. 저는 저걸 못 보고 그냥 데웠네요. 네, 청탑에서 제조한 제품이고요.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5g 들어있고요. 나트륨이 42%로 조금 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뜯어볼까요? 짠짠짠짠짠. 네, 숟가락을 뺐어야 되는데 안 뺐고요. 이거 위에는 덮어놓고 렌즈에 데우라고 그러네요. 뚜껑 요거구나. 자, 잠깐 왠지 먹어본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예전에 먹어본 거랑 비슷한데 그것도 CU에서 나온 거고요. 떠먹는 밥볼이라는 제품으로 나왔었는데 이름만 바꾼 것 같습니다. 예, 또 이렇게 해서 속아서 먹고 이래서 먹고 골고루 먹게 되네요. 예, 이런 식으로 돼서 치즈가 들어있는데 한 밥 반 공기 정도? 반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. 자, 좀 비벼봅시다. 비벼서 보시고요. 예, 보시다시피 햄 들어가 있고 뭐 김치가 아닌가? 뭐 참치, 아, 참치인가 보다. 참치하고 뭐 햄 쪼가리 들어 있고 향은 좀 매콤한 향이 살짝 나네요. 예,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좀 불닭이란 말답게 확실히 좀 매콤한 맛이 확 들어옵니다. 딱 들어오고요. 근데 그 매우면서 그 치즈가 들어가서 좀 매운맛을 녹이긴 하지만 그래도 맵긴 맵습니다. 맛은 괜찮은데 양이 보다시피 내 숟가락 먹으니까 벌써 바삭이 다 나오네요. 골고루 비벼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치즈 좋아하시는 분은 집에 그 슬라이스 치즈 같은 거 하나 더 넣으셔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먹을만하다. 이게 이렇게 매운맛이 좀 가끔씩 땡기기도 하죠. 네, 뭔가 좀 자극적이고 그런 거. 네, 하여튼 뭐 기대시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떠먹는 주먹밥, 떠먹는 밥볼 다 같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 꼭 감안하셔서 기대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